정수가 입술 뺐습니다. 자, 예린아. 네. 별거 없어. 네. 별거 없어. 빼기 어려울 것 같지? 네. 더하기보다 어려울 것 같잖아. 근데 뺄쌤은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봐봐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11 이렇게 돼 있어 빼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갖다가 플러스 3 하고 요거를 뭐로 바꾸자고? 더하기로 바꾸자고 얘를 더하기로 바꾸자고 근데 얘를 더하기로 바꾸는 순간 바로 뒤에 있는 놈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끝나 자 그러면 얘는 부호가 같은 덧셈이야? 다른 덧셈이야? 같은 덧셈? 부호가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부호가 같은 덧셈이에요? 다른 덧셈이에요? 다른 덧셈이죠? 자, 부호가 다른 덧셈이니까 두 개의 절대값을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빼줘야죠. 11에서 3을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럼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8. 그렇지. 그럼 이 결과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렵나요? 자,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뭐 해볼까? 1인이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뭐, 마이너스? 10. 10. 다음에 마이너스. 다음에 뭐 할까? 플러스 할까? 플러스 얼마 할까? 20. 20. 좋아. 쉬운 숫자를 택하는 거야. 자, 여기는 마이너스 10 그냥 써줘야지. 그치? 여기는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 플러스로 바뀝니다. 얘가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치? 네. 그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부호가 같은 덧셈이야? 다른 덧셈이야? 아,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이제 같아진 거야, 그치?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부호가 같으면 절대값끼리 어떻게 해줘요? 30 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나? 아니야 하나 더 해볼까? 네. 이번에 분수해볼까? 분수? 소수해볼까? 소수해보자 분수 아니, 분수? 소수 그래, 얼마 해볼까? 0.2 플러스 0.2 하고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 할까? 마이너스 2.8 해볼까? 8? 네 어, 좋지 이제 맞췄어 자 그러면 여기는 건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되지. 어디를 건드리는 거야? 여기를 건드리는 거지. 그럼 얘가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 바로 뒤에 있는 어우 쉣. 아, 죄송합니다. 얘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로 바뀐다. 그럼 얘가 2.8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린 얘를 결과를 뭐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3 플러스 3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네. 자, 빼기 생각보다 안 어렵지? 네. 그치? 빼기 생각보다 안 어려워? 자, 그럼 하나 더 해보자. 이번엔 분수 하나 더 해볼까? 분수? 네. 여기 책 분수 나와있니? 아.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5분의 2.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얘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 건드려줘야지. 홀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 5분의 2로 바뀌는 거라고? 네. 좀 재밌지 않니? 자, 그러면 얘는 결과가 얼마일까? 얘, 어? 마이너스 3인가? 마이너스 5분의 얼마? 5분의 20. 응, 20. 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 마이너스 얼마? 5분의? 이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어?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5분의 얼마? 22. 22. 이거 굳이 대분수로 표현할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얘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문제 8개 한번 풀어봅시다.